제 가족은요. 사실 글래머는 아니에요. 글래머 아니면 아, 남자 글래머? 남자한테 글래머라고는 안 하죠. 글래머가 최종 글래머예요? 최종 글래머죠. 최종 글래머예요? 저 유전이에요. 잇몸 글래머죠. 예, 잇몸 글래머. 어떤 분의 어머님이신가요? 자, 어떤 분의 어떤 가족인지 공개를 하도록. 예. 자, 오픈. 여자야. 엄마야? 어머니 아니야? 맞아요. 엄마. 누구야? 엄마. 엄마. 엄마가 왜 이렇게 젊어요? 아, 엄마 왜 이렇게 젊어? 엄마 진짜 너무 진짜. 엄마야 언니야. 엄마 아니에요. 아프다. 저희 또래 같으신데요, 그냥? 아니, 지은 씨 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? 아니요? 상상도 못했어요. 왜? 지금 놀래가지고. 예. 네. 아니, 자리로? 울라 그랬어, 지은아. 자리에 같이 앉으시면 울어, 얘기 좀 울었구나. 아니, 왜 놀랐어요? 지은 씨? 예상 못했죠? 네, 평상시 엄마랑 통화를 잘 안 해가지고. 엄마,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? 우리 얼마 보는 거 진짜 엄마 맞아요? 몇 달? 몇 달 만에? 네, 몇 달 만에 봤어요. 와. 어머니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? 환영해 봐요. 지은 양, 힌트 중에 글래머가 아니에요. 하셔가지고.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시크릿 다, 네 분 다 글래머로서 하시거든요. 근데 지은 양이 왜 글래머 하지 않나요? 효성에 비해서? 좀 빈약하죠. 지난번에 저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죠? 네, 지은이 형 괜찮았거든요. 근데 왜 엄마가 혼냈어요?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나 그런 거 보여드리기가 싫으니까 계속 별 큰 사고 아니라고 계속 못 오게 했었는데 엄마가 사고 난 딸 못 보러 오니 그렇게 되게 화가 나셨나봐요. 화가 나셨어요. 아, 그렇지, 부모 입장에서. 당연히 화나죠. 정말 착하지만 지은이가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세요?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그 쌓이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냥 확확 풀었으면 좋겠어요. 거꾸로 엄마한테. 엄마한테 바라고 싶은 거나. 앞으로 그냥 더 건강하고 밝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지금 이대로 목소리 좀 건강하시고. 아, 예. 아.